토마토 찾아보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방울토마토 아닌가요? 같은데요? 뭐 빨간 한번 드셔보세요. 자신만만하게 시식을 권하는 명동 씨. 일단 속눈썹 치고 방울토마토 시식해봅시다. 달콤한가요? 사실은 그냥 일반 방울토마토는 그것도 그냥 먹긴 하는데 껍질 맛이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얘는 껍질 맛이 안 느껴져요. 껍질 맛이 네? 안 느껴진다? 그뿐인가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야, 딱딱합니까? 말랑합니까? 아니, 너무 이게 물론 말랑말랑 말캉말캉해요. 보통 저렇게 누르면 터지지 않나요? 느껴지시나요, 이 감촉이? 탄성인데? 탱글합니다. 평범한 방울토마토와 비교했을 때도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냐, 넌? 야. 그래서 젤리 방울토마토입니다. 부드러움도 짱, 달콤함도 짱, 두려는 반나 토마토계에 떠오르는 블루칩 젤리 방울토마토 납시오. 젤리? 부드러운 식감의 비밀은 바로 이거랍니다. 젤리 방울토마토는 얇은 껍질 덕분에 씹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 부드럽답니다. 일반 방울토마토는 껍질이 두꺼워 잘 잘리지도 않네요. 두 개를 같이 해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당도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반 방울토마토는 5.5브릭스의 당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젤리 방울토마토의 당도는 두구두구 8.1브릭스가 나왔네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 거냐면요. 천도 복숭아와 여름에 나오는 딸기가 8브릭스래요. 쉴 틈 없이 먹는 박권 리포터, 정말 달콤한가요? 맛있나 봐요. 큰 토마토는 설탕을 좀 찍어 먹거든요, 제가.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네네네. 그냥 뭐 이렇게 잡히는 대로 그냥 뭐 몇 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쑥쑥 들어가네. 밭을 이동하다 보니 아직도 덜 익은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초록색이네요. 초록색. 올해 새로 들어온 색깔입니다. 초록색이요? 네. 다 익은 거예요? 초록색은 약간 좀 덜 익은 느낌이 나서. 그렇죠. 그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초록 젤리 방울토마토가 익었는지는 어떻게 알죠? 왼쪽이요? 네. 이게? 예. 아, 이게 무슨 차이예요? 오른쪽은 약간 오이 색깔 같은데? 그렇죠. 약간 이게 바로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합니다. 똑같이. 아, 이거 말랑말랑. 가만 있어봐. 아, 이거! 이거 딱딱하네! 색깔 따라 맛도 다를지 궁금해지니 먹어봐야지요. 떨겠죠, 좀? 부드러운 건 똑같아요. 앞서 먹었던 빨간색 맛과 노란색 맛하고. 그런데 얘는 좀 더 맛이 점잖네. 젤리 방울토마토계의 선비로 임명합니다. 청포도가 갑자기 시가 생각나요, 사장님. 네네. 무슨 시? 내부장 7월은 청포도가 입어가는 계절. 얼핏 보면 포도 같을 정도로. 그러네요. 청색이잖아요. 진짜 청포도 같잖아요. 청포도 같은 초록 젤리 방울토마토가 끝이 아니랍니다. 다른 색깔이 또 있다는데요. 이파리를 들추면 살짝쿵 노란 젤리 방울토마토가 우릴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유, 탐스러워. 야, 한질. 와, 진짜 예쁘네요. 아니, 아까랑 완전 비교돼요. 아까는 새빨간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샛노란색이에요. 아주 예쁜 노란색이에요, 정말. 영롱한 노란 빛깔 자랑하는 노란 젤리 방울토마토까지 없는 게 없네요. 노란 젤리 방울토마토도 시식타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단 거는 빨강이 제일 달았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 이런 정도 순서. 오, 맛이 조금씩 다르고. 드디어 삼총사가 뭉쳤다. 달달한 맛으로 입은 물론 삼색 찬란한 빛으로 눈까지 즐거운 젤리 방울토마토. 오.